우리 애기 서울대 가는 엄마다. 대충 하고 와서 자, 어? 엄마 술 먹었어? 먹었어. 한 500년 만에 대차게 먹었어. 우리 딸 서울대 합격했다 그랬더니 한턱 쏘라고 쏘라고. 그래서 싸지라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어쩜 그렇게 안 아깝니? 어? 명품을 이렇게 휘감고 온 애도, 지네 친정 엄마랑 해외여행 갔다 왔던 애도, 또그 뭐냐, 그 지네 식당 분점 냈다고 막 자랑을 하던 애도 다들 내말 한마디 뚝! 좋겠다, 축하한다, 대단하다 막 그러는데 있지? 고마워, 우리 딸.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엄마가 뭐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과외 한 번에 못 시켰는데 어떻게 그랬어? 응? 도대체 저 혼자 얼마나 열심히 애를 썼으면. 엄마는 내가 서울대 간게 그렇게 좋아? 좋지, 좋아 죽겠지. 엄마 뭐가 있어? 부모 형제가 있어,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어. 맨날 빚쟁이들 전화에 자존심이 고무고,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 내 인생 끝나겠구나, 끝나는구나 했는데, 우리 딸이 엄마 인생의 훈장이야. 우리 딸이 엄마 인생 다 보상해줬어. 환경미화 제대로 합시다. 남의 병원 아니잖아. 우리 병원이잖아. 응? 화사하게, 정성스럽게. 꽃도 꽂고. 잠깐 쉬세요. 쌤, 재활하고 쌤 대체 언제 와요? 진료 시간 다 끝나가는데. 온다고 했으니까 오겠지. 몰래 보고 있을 수도 있어. 혹시 그 재활의학과. 네, 오늘 오기로 한 닥터예요. 아, 네, 그러세요. 아이고. 저는 여기 물리치료실에 인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우영입니다. 네, 기유영 선생. 유영이요? 인형에? 그 인형에? 엄청 빵가 날것 같아요. 우리 어떡해요. 그러게, 인상이 보통이 아니네. 근데 인쌤, 아까 슬쩍 들었더니 두분 반말하시는 것 같던데 아는 분이세요? 어제도 네가 화장실 청소하지 않았어? 이상하네. 어제 43번이었으니까 오늘은 난데 왜 네가 하지? 뭐 하자는 거야? 몰라서 물어? 뭘? 와, 진짜 모르겠단 표정이네. 왜긴? 난 너처럼 선생한테 돈다발 찔러줄 부모가 없거든. 그렇구나. 알겠어. 잠깐만. 무슨 뜻이야? 그렇구나, 알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보통 부모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 함부로 동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반응은 또 처음이네. 둘 중에 뭐냐? 그냥 그렇구나. 네가 말한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뭐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돼?
아니,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 알겠어. 어? 그거 네가 빌려갔었구나. 학교 도서관에 계속 대출 중이던데? 아, 다 읽어가. 내일 밤에 팔 거. 아, 아니야, 급할 거 없어. 나 봤는데 재밌어서 한 번 더 볼까 한 거야. 나도 세 번째 읽는 거라. 아, 그래? 그럼 너 얼룩무늬 끈도 읽었어? 나 그게 제일 재밌던데. 진짜? 나던데. 이거 금상구한테 전해줄래? 금상백. 어, 상구 형이야. 3학년. 그럼 안녕. 멋있다. 내 스타일이야. 우리 고백하자. 아, 오빠 졸업하잖아. 지방대 간다니까 이제 못 보는데 이렇게 1년 꼬박 좋아했으면 고백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다 오빠가 받아주기라도 하면? 걱정하지 마. 나는 사랑보다 우정이야. 만약 오빠가 나 좋다 그래도 그땐 내가 확 거절해 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우정이 먼저야. 미안하대. 좋은 사람 있대. 알았다고 잘 지내라 그랬어. 그랬구나. 그럼 뭐 난 고백할 필요도 없네. 야, 그건 아니지. 이건 우리의 짝사랑을 끝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의식이라고. 아, 그래도 나까지. 뭐 이러기야? 나만 거절의 굴욕을 당해야겠어? 꼭 같이 창피를 당해야 직성이 풀리시겠다. 알았어. 네? 좋다고. 나도 너 좋아한다고. 어, 왜? 왜 오빠가 왜 나를? 왜냐니. 계속 좋아했었어.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요? 그럼 유영이한테 했던 말은? 아, 좋아하는 사람 있다는 거? 너지. 유영이한텐 미안한데 걔가 네 친구니까 잘해줬던 건데 좀 오해했나 보더라고. 사실 나도 고백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그럼... 잠깐!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해요. 우리 둘 다 오빠를 좋아하는데 오빠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무튼 알겠어요. 네. 근데 도대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를 다 까는 거야? 전에 복도에서 봤던 그 언니인가? 아니면 학원에서 만났나? 누구지? 저기 유영아. 응? 나래. 뭐가?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 나 좋아한대. 너한테 거짓말치기 싫어서 말 안 하는 것도 속이는 거니까. 근데 나 안 된다고 했어. 너랑 같이 좋아하는 건데 나 우정이 더 중요하다고. 확실하게 거절했어. 진짜로. 너... 널 좋아한다고? 오빠가? 놀랐지. 나도 진짜 깜짝. 거짓말.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잖아. 왜 내가 아니고 넌데? 유영아.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더 예쁘고 집도 부잔데 네가 뭔데? 부모도 없이 친척집 얹혀 살면서 몇 번을 물려입어서 꼬질꼬질한 그딴 교복에 머리 자를 돈도 없어서 치렁치렁 네가 뭔데? 왜 내가 아니고 너냐고! 하필 너 같은 거냐고! 진심이니? 이게 네 진심이었니? 그동안 내 처지 같은 거 다 상관없다는 듯 친구라는 거 친구니까 다를 거 없다고 했던 거 가식이었던 거니? 결정은 하셨고? 말씀하신 것보단 훨씬 협소하지만 같이 커가는 보람은 있겠어요. 투자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시원시원하시고. 잘 생각했어요. 아까 말했죠, 물리치료실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인선생한테 다 말씀하세요. 센터장도 될 거니까. 아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럼 제일 붙어서 일할 사람인데 기 선생이 직접 선택하셔야지. 진짜야. 내가 요즘 전화도 다 씹고 잠수사니까 동훈이랑 애들이 와서 억지로 끌고 나갔다니까? 정신없어서 핸드폰도 못 갖고 가서 전화 못 받은 거고 난 여자애들 있는지도 몰랐어. 하도 붙잡아서 잠깐 있다가 나 혼자 와버린 거야. 내가 놀려고 간 게 아니라니까? 됐어, 다 상관없어. 무슨 변명을 하건 네가 나가서 여자애들이랑 논 건 팩트고 그걸로 날 사랑하네 어쩌네.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빼박으로 증명한 거야. 야! 진짜 너무한다. 좀 믿어달라고. 어떻게 안 믿을래? 어? 내가 뭐 속고 대지라도 할까? 아니면 다 먹고 여기 동네라도 뛰어다니면서 뭐 미안하다고 할까? 어? 참 쉽다 너는. 참 쉬워. 네가 한 잘못은 그냥 말로 몇 마디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네? 네 인생엔 아무 영향 없는 거잖아. 근데 난 아니야. 똑같이 실수했는데 난 앞으로 너처럼 애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못한다고. 애기가 있으니까. 여기 내 뱃속에 애기가 크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는데 넌 할 거 다 하고 놀러 다니면서 말로만 사랑한다면 다야? 도대체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내 인생은 끝났는데. 끝나버렸는데!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같이 키우면 되잖아. 어? 내가 책임진다고. 진짜.